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지라도요, 주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 바로 세상이라는 존재가 이 정욕과 자랑밖에 없다.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절대로 여기 이것을 피하라고 사도 요한이 참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밥만 먹으면 죄짓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여러분, 무화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철도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에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그 이튿날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을 우리가 봐서 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무화과나무 그러면 저주받은 나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절대로 그냥 보통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왜 그걸 저주했을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가렸던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신이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호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아보고 기억해야 되지만 주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 말씀 한마디에 참 모든 것이 다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눈이 열렸어요.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탄이가 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눈이 열린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신들처럼 될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열렸어요. 죄를 하나 짓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지면 요거 한 번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예. 기억들을 못합니다. 내가 죄를 하나 졌는데 결국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범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원인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간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감사로 기도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과일 하나 먹어서 지식을 얻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지상낙원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지상낙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낙원에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지금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없고 범죄도 없고 세금 낼 일도 없고 말이죠.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런 정말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찌들어가지고 우리 육신은 너무나 오래 찌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있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 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걸 회복하려고 멕시코 같은 데 가보면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되나요 그게? 자기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거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막 벌거벗고 스트레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화하는. 예. 환경 자체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말이죠. 이게 보면은 이 동물들의 그 속한 것들 껍데기나 뭐 털 같은 걸 가지고 해 입고 또 땅에서 나는 그 식물들로 만든 짜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참 보면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모든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옷을 다 줬습니다. 아예. 옷을 다 줬는데 사람만큼은 벌거벗고 하나님과 그냥 일대일로 교제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옛날 욥이라는 사람도 내가 벌거벗고 어머니 뱃속에서 맨몸으로 나왔사오니 한자라면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한 고백이죠. 사도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사도바울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선제 이사야가 64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인간들이 에덴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한 것이 바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의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무화과나무가 뭘까요? 오늘날에.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좀 가려가지고 자기를 멋있게 보이는 게 뭡니까? 소위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종교.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뭐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거기에 개신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나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라고 이제 취임이 뭐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개신교입니다. 나는 카톨릭입니다. 뭐 이렇게 나는 안식교 신자입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도요. 이념도 종교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딱 한 절, 사도행전 2장 44절. 그들이 다 모든 물건을 다 함께 공동으로 쓴다. 요 말씀 한마디. 그것만 인용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다른 건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어기게 된다고 그랬는데, 뭐, 말씀을 빼놓고서 적당히 믿는 사람이나, 하나만 빼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땐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는 앞으로 이 땅에 충만할 무화과나무의 형태인 여러 가지 참 종류의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미리 아시고 저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괜히 그 심술궂게 저주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까지도 제자들을 일부러 거기로 끌고 가가지고 슬쩍 지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영리했습니다. 아,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참 주님께서요 하시는 걸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종교인이 가인 아닙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벨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알고 피가 없이는 나는 안 된다는 그러한 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을 때 그 아벨과 제사는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고 눈이 열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숨어버리고 가려버리고 이러한 참 비극을 초래하게 됐고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든 인류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이런 것을 자랑하고 막 그냥 포장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인됨을 가리는 이러한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찾는 일을 우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이 스스로 다니면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던 분이 수가성자인이나 사케오 같은 죄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신 주님.
그 창녀를 일일이 만나가지고 위로해 주던 주님.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로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부활하신다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찾아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당신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you? 당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화과 나무로 엮고 있는데 당신은 벌거벗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찾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고 모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잘 사용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고 아버지 안에 행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